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 충청북도는 김영환 충북지사 땅에 있는 김지사 고향마을 앞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김지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정상적인 행정행위라고 해명해 왔는데요. 알고 보니 담당 공무원이 결재도 받지 않고 급하게 공고 먼저 올린 뒤 뒤늦게 행정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다음 날인 지난 16일,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옹벽을 정비하는 공사인데, 다리를 건너가면 김영환 지사와 가족이 소유한 14만 제곱미터의 땅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참사를 대응하기도 모자랄 시간에 김 지사 마을부터 챙겼다는 비판이 나왔고, 충청북도는 김 지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정상적인 행정행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당시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로 발주부터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입찰 공고가 올라온 시각은 일요일인 16일 오후 3시 10분. 그런데 이 사업의 기한은 이보다 2시간 뒤에 작성됐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인 사업소장까지 결재가 완료된 건 이틀 뒤인 지난 18일 오전 6시 45분이었습니다.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측은 담당자들이 업무를 서둘러 처리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김영환 지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업무 분량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 해서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지사님이랑 딸인지는 저희는 전혀 몰라요. 하지만 동료 공무원들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절차가 안난걸 올린다는 건 아무튼 박제일치에서 도로관리사업소는 오송 지하차도 통제를 관할하는 부서로 입찰을 올린 일요일 당시 실종자 수색 등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시점에 절차도 어긴 채 이 사업을 발주한 점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도지사의 눈치를 보건 아니면 도지사의 어떤 무언의 압박이 있었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